저는 대전에서 달봉이 치킨을 운영하는 양종훈이라고 합니다. 이 달봉이 치킨이란, 달봉이라는 거는 제가 학생 때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정말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자. 험난하지만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양봉농협에서 보증하는 천연 벌꿀로 전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벌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살균력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면역작용도 해주고, 그 면역력 강화에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소스도, 물은 소스도 직접 개발한 거라 그 세상에 없는 맛, 저희 달봉이 치킨에만 있는 맛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배달의민족 리뷰를 딱 보는 순간 정말 맛있다, 친절하다 하면서 평점도 높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뷰 수가 많은 겁니다. 리뷰 이벤트를 열었더니 리뷰 수는 훨씬 더 많이 달리고 글도 훨씬 더 좋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10월, 11월, 12월 리뷰 이벤트 석 달을 했을 뿐인데 매출은 두 배가 됐습니다. 항상 깨끗한 재료,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항상 친근함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게 가장 큰 노하우라고 보고요. 저희 치킨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후라이드 같지만 세상에 없는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주문을 받으면 치킨 앤 달봉입니다 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달봉이 치킨이죠? 이렇게 그거를 힌트로 얻고선, 아, 손님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달봉이 치킨을 바꾸고 모든 디자인도 새로 바꿨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배달의 민족을 그래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본 게 정말 다행이었고,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수수료 0% 정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얼떨떨했죠. 아, 제가 설 자리가 맞는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또 좋은 경험이고 기회이다 싶었습니다. 오신 분들 자체는 어쨌든 성공의 반은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7년째 계속 치킨을 주방에서 튀기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몸살이 걸리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하셔도 꿋꿋이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죠, 어머니.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먹일 때 깨끗하고 맛있는 치킨을 먹이고 싶은데, 우리 치킨 자체가 깨끗하다는 소문, 이미지가 많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 깨끗함의 대명사 달봉이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을 완전히 이제 바깥에서도 볼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SNS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님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고객님들께 맛뿐만 아니라 재미 요소도 많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